네, 8월의 마지막 날 외국인이 1조 원이 넘게 순매도 했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도 8천 계약이 넘게 순매도하면서 우리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9월 새로운 시작인데 이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사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9월입니다. 오늘 한달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9월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요. 또 2분기 경제 성장률 등 경제 지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글쎄요. 어제 그 주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엄청나게 매도했습니다. 왜 매도했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왜 매도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두 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그래 좋다 했던 삼성전자의 양방 그리고 왜 매도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감추기에 급급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뭐 코로나 2단계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2단계에서 2.5단계, 3단계,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망가지는 거는 누구나 압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그 3단계로 넘어간다에 대해서, 경제가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겠나, 있겠나, 그건 미미하지 않을까. 이미 결판은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선진국의 평가 기관에서 가장 신뢰를 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통계 부분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우리가 말하듯이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나라 증시, 어제 이제 사상 최대의 매도 물량을 낼 때, 왜 그랬냐, 내가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언론도 찾아보고, 모든 부분에서 찾아봤는데, 큰그 데이터의 뉴스는 안 나오지만, 몇몇 그 해외 언론에서 한국의 이제 통계 부분, 그리고 외국 부분에 대해서 꼬집는 게 몇몇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냉철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9월달은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데, 글쎄요, 추석이 말이라서 제가 볼 때는 즐거운 추석인데, 제가 볼 때는 9월은 혼란스럽고 우울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9월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보겠습니다. 9월 선물은, 제가 볼 때는 9월 선물은 제가 290 이하까지 한번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90까지 예상. 그러면 지금부터 16포인트죠. 16포인트 같으면 120포인트 이상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지나고 보면 저의 이주월그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했다는 거 여러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달은 290까지 한번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2200포인트까지 조정을 예상을 합니다. 2200, 그것도 120포인트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 이하까지 제가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달에 선물은 290, 코스피는 2200, 그리고 코스닥은 800까지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입니다. 어제 이제 주월 데이터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월 주초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주에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선물 어제 박스권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8에서 310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308에서 이제 이게 308에서 저항으로 지지하다가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오는 자리인데 나와도 종가가 조금 밀릴 거예요. 그래서 저항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30에서 2340포인트가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코스닥은 지지입니다. 아직 코스닥은 살아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850에서 855포인트 지지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파생입니다. 어제 여러분 그 파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옵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중심 가격에서 3단계 등가, 같이 양매도를 하면요. 어제 주가가 그래 떨어졌는데도 이콜 매도에서는 수익이 50% 났고요. 요 손실은 같은 조건인데 손실은 여러분 3분의 1 났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찍었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먼저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같이 주가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풋에서 왕창 먹어야 되는데 풋은 3분의 1밖에 빠지는 거에 3분의 1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오늘 양매도 붙어서 양매도에서 붙여가지고 콜 매수. 그러니까 콜과 풋을 다 동시다발로 합니다. 양쪽에. 그러니까 풋하고 콜하고 풋하고 콜하고 이렇게 했지 양 크로스 합니다. 이걸 이제 크로스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양매도를 하면서 양매수에 보험을 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으면 수익이 여러분 장중에서 굉장히 많이 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양매도 하신 분들은 50% 정도 수익 나실 거예요. 최소 40% 이상 났으니까 오늘은 양매도에서 오늘 변동이 클 수 있으니까 양매도에 양매수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가 쪽입니다. 저가 쪽 양매도 저가 쪽 양매수 그 안쪽에 양매수를 걸쳐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왜냐면, 글쎄요, 뭐, 나오던 분들 삼성전자 그렇게 좋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도 한마디도 안 하네요. 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저는 오늘 반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날이다. 저는 오늘 우리 전 회원들 삼성전자 아침에 추천주를 들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 장중이라도 플러스 한번 나오는 자리에서 저도 삼성전자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샀다가 플러스 났다가 바로 본전되길래 바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를 저는 한번 살 생각이 있습니다. 살 생각이 있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전체장이 다 빠그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리지 않을까. 오늘 기관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삼성전자를 빠락빠락 살리지는 오늘 삼성전자를 포기하는 것은 그 사이 장 자체를 완전 이제는 포기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삼성전자를 저는 오늘 한번 살 생각입니다. 오늘의 이슈가 여러분 아시피 카카오 게임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카카오 지금 카카오도 모든 주위의 증자 SK 뭐 바이오가처럼 주식 상장하기 전에 제일 고가를 올리고 실제로 상장 증자한 후에 주가를 빼는 그런 전략 전술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카카오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를 한번 보면 여러분 저는 뭐 우리가 왜 이런 카카오 같은 이야기를 냉철한 실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EPS가 마이너스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카카오 물론 지금 수익이 나지만 카카오 EPS를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카카오가 자본금 441억에 액면가 500억짜리 4,410억입니다. 4,410억에 신용이 0.73이고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EPS적으로 퍼가 안 잡혀. 저는 어쨌든 간 외 컴퍼니로 봤어도 카카오는 저는 고평가라고 제가 저번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고평가다. 저는 카카오 게임즈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될 수 있지만 저는 카카오를 반대한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저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가가 신고가 나기가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제 우리가 실제로 한 방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10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10일, 20일 데드 크로스에서 스톡에 뛰기 침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옵니다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주가에 속임수 이렇게 한방 맞아버리면 지금 어제 공매도가 주가가 고점일 때 공매도를 없애야 되는데 저번에는 주가가 저점일 때 공매도를 없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팔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는 무의미합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 안 해도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은봉이 연속적으로 이제 적산병이 크게 두 번 났습니다. 한 번 적산병 더 크게 나면은 이제는 추세가 깨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가장 모든 증권 측의 기본이 적산병이 두 번, 흑산병이 두 번 났다. 이거는 결코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현금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11, 20일 데드 크로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저번에 코스닥은 61평 달리고 기술적 반등을 세게 했습니다. 세게 했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개인들에게 덜떠넘겨서 지금 속된 말로 레벨업 시켰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뭐 동학개미요 동학혁명은 전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동학을 여러분을 부추겨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코스닥 대형주 바이오주는 꼭 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는 현금 30%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망하시죠? 사랑합니다. 정성천님 신청원입니다. 네, 9월은 혼란스럽고 우울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은 삼성전자 반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